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서울의 평균 전세 가격이요. 2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한 4,500만 원 정도 올랐다는 한 부동산 업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500만 원?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요. 고액 연봉자들 빼고 한 2년에 4,500만 원 모은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집을 매수하기는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전세로 가자, 가자라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고공행진, 전세가 고공행진이 이어나가고 있는 건데요.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 속을 잘 찾아보며 해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현명한 투자 전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부동산 투자로 신화를 써보자고요.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오프닝부터 조금은 답답한 이 말을 좀 한 것 같아요. 전세값 고공행진. 당분간 뭐 계속된다고 봐야 돼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공급 세대가 더 늘어나면서 조금 이제 안정화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정부 정책에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좀 완화를 했던 것들이 있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부족해질 수 있는 현상이 더 계속 길어질 수 있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해서 투자에 좀 답답함 느끼시나요? 그러면 뭘 해야 된다? 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전화번호 공지해드릴 텐데요. 바로 이곳으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2-2077-6330번으로 전해주시면요.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들 해결해 나가실 수 있고요. 무료 문자 상담도 번호 알려드립니다. 02-797-0300번으로 문자 넣어주세요.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을 해드리러 갈 텐데요. 오늘도 전화 많이 넣어주세요. 저희가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빨리 좀 만나뵈러 갈까 합니다. 자, 시청자님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어요,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궁금증 때문에 전화주셨을까요? 아, 예. 저는 자양 광진구. 네. 자양 2동. 자양 2동. 현대 3차. 네네. 그리고 또 자양 2동. 네. 646에. 네네. 646-21. 646-21번지. 네네. 네네. 요거는 상가주택이거든요. 1층은 상가고. 아하, 상가주택. 4층까지는 이제 단독주택 해놨고요. 네네네. 그 요거를 지금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예. 이 잠실대교 북단 쪽이에요. 어떤 게 궁금하신 거예요? 네. 이걸 계속 가져가도 될까? 가져가도 되나?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둘 중에서 요거를 어떤 거를 해야 되나? 예. 만약에 시청자님, 대표님께 여쭤봐서 둘 다 매도를 하라라고 하면 그것도 뭐 가능 고려를 좀 하시는 건가요? 글쎄, 그래서 지금 그걸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이거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예,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그러면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네, 대표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양동에 지금 그 들어가신 지는 좀 오래 되셨나요? 아파트는 지금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4년 됐고요. 자양동 현재 3차 아파트. 평형이 어떻게 되세요? 34평이요. 34평형. 예. 아, 보유하신 지는 조금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4년이요. 4년 정도. 네. 자, 현대 아파트 말씀 3차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지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위치적인 설명이나 여러 가지 좀 드릴게요. 네네. 자, 지도를 보시면 제가 지금 이제 표시하는 곳이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이 되겠고, 지금 현재 그 현대 3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439세대고 지금 현재 96년도에 입주를 좀 시작을 하였죠. 네. 그리고 이제 잠실 북단에 지금 현재 위치를 좀 하고 있고요. 위치 자체가. 그리고 지금 그
한강변에 지금 옆에 주변에 보시게 되면은 바로 지금 한강변이 보이죠. 자, 네. 한강변에 지금 위치를 지금 여러 가지로 그 위치상으로 상당히 좋은 곳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잠실대교만 건너면 바로 강남이기 때문에 잠실이고, 또 강남 청담대교 넘어가도 또 바로 강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입지 여건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학군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아파트의 특성을 좀 보자 그러면, 이쪽 지역은 한강 조망권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에 대한 편차가 좀 심한 곳이에요, 여기가. 원래는 지금 현재 35평 기준으로 한 4억대 중반부터 5억까지 가고 있는데, 원래는 시세가 한 6억대 됐었죠. 근데 지금 강변 쪽은 사실 가격이 많이 빠지질 않았어요. 하락률이 별로 없는 편이고, 현재.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 자체가 91년도에 지금 그 성동구에서 광진구로 이게 구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로 거주 환경이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게, 주변에 어떤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층들의 레벨급들이 이쪽으로 지금 밀려오고 있는 현상들이 좀 있어요, 이쪽 지역에. 네. 그만큼 이쪽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특히 이 말씀하신 그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들어가면 잘 나오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거주 환경이 상당히 좋단 편인데, 여담으로 드리자면 중개업자는 그 부동산을 차리면 안 되는 곳이죠. 워낙 거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워낙에 들어가시면 거주 환경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이쪽 지역이. 이제 그런 이 한강 조망이 있으면서 이렇게 거주 환경이 좋은 이런 곳은 앞으로 한 5%에서 10%까지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상당히 아직 매매는 하지 않는 걸로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아파트를 거예요? 갖고 계신 거예요. 가져가는 거로요? 네네네네. 매도하실 네. 필요는 없죠. 없다. 예, 예. 예. 앞으로 가격이 올라가는데 매도하시면 안 되죠. 네. 그리고 그 동네에 6463번. 예, 6462번지. 네. 자, 대지가 한 몇 평 정도 되십니까? 45평이요. 45평 정도. 예. 자, 다음부터는 이제 상가주택을 사실 때는 최소한 60평대 이상 넘는 걸 사시는 걸 권장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네. 위치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지금 말씀하실 때 제가 지금 위치를 좀 찾아놨는데요. 아, 위치는 상당히 뭐 이미 좀 상권이 좀 형성되어 있는 곳에 지금 자리를 잡고 계세요. 이렇게.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아이콘으로 표시하는 이쪽 지역이 갖고 있는데, 예, 이쪽 지역에 지금 그 아파트 역세권이나 뭐 이런 곳은 아니긴 하지만 상권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고,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몇 년 더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아, 여기 상가주택이요? 네, 여기 지금 이제 동서울 집중국하고, 그리고 동부지방검찰청이 개발이 되면 더 인구 유입이 많아질 곳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그 건국대 요 주변 같은 경우는 인구 유입이 계속 되면서 지금 뚝섬의 서울숲하고 지금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자양동 쪽으로 그쪽으로 인한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서 자양동 쪽으로도 인구 유입이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베이비붐 세대들이 수익형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이런 주택을 지금 계속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한 가치는 더 있다가 파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 3, 4년 보유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럼요. 보유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MD 구성을 바꾸셔가지고 이 상가에 대한 부가가치를 좀 더 높이실 거거든. 그건 전문가하고 좀 상담을 제대로 한번 받아보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시청자님 젊게 나왔어요. 아파트 괜찮고요. 네. 상가주택도 네. 조금 더 보유하자라는 쪽이신 것 같아요. 아, 우리 시청자님 좀 매도 고민하셔서 전화주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혹시 추후에 또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요. 예. 다른 쪽으로 가지 마시고 저희 신하선 대표와 함께해 주시기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첫 출발이 괜찮네요. 괜찮죠. 네. 예, 자양동 자체가 원래 이제 전 시장에 의해 가지고 원래는 유도정비구역으로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 중에 하나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 의해서 사실 백지화됐어요. 그 이후로 상당히 뭐 거래가 완전히 그 뭐 초상집 분위기였지만 그 외에 다른 개발로 인해서 이 지역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아하,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꼭 확인해 두셨다가 잘 체크해 두셔서
이왕이면 더 큰 수익 보시면서 매도 시기 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네. 네, 이분이 꼭 투자를 하시고 싶으면 지금 현대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아까 상가랑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전문가분을 만나셔서 네. 다이렉트로 좀 받으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신하선 대표 함께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시청자님과 함께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사례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궁금한 거 뭐가 있을까요? 아, 네. 제가요, 답심리에 청계 한신 아파트를요, 29평짜리를 네.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네. 네, 그런데 그걸 지금 월세로 1억에 100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저는 청량리 미주 아파트, 청량리 역 앞에 있는 미주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아하, 그러시군요. 어떤 게 네네. 궁금하신 거예요, 지금? 네. 그... 네, 아들이요. 여기 화성에 네네. 현대차 연구소에 다니기 때문에 아우, 회사 통근버스가 거기 사당동에 앞에 보면 사당 방배 있잖아요. 맞아요. 방배 네네. 우성 아파트. 네네. 예, 거기 방배 레미안 앞에 통근버스가 서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통근버스 있는 쪽으로 가까운 데로 이사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네. 네, 그런데 이쪽을 팔아서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청량리 미주를 팔아서 가져가야 될지. 아하. 그러면요, 시청자님. 일단은 네. 동대문구 이 답심리에 있는 그 네. 한신휴플러스 요거 네. 기준으로 점검을 좀 해볼게요. 아,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잠시만요. 네. 네, 대표님. 네. 해결책 좀 제시해주세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그런 지역에 아파트를 갖고 계시긴 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우선은 말씀하신 답심리, 청계, 한신, 휴플러스 이 몇 평 갖고 계시죠? 29평이요. 29평이요. 네네. 제가 이제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렇게 아이고 이게 자 자, 지금 표시하는 이곳이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그 위치고요. 네네. 주변에 보시게 되면 신담역도 이용하고 뭐 답심리역도 이용하고 교통은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여기가. 아, 네. 교통도 좋고 그리고 현재 거주 환경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네. 위치적으로는 되게 좋고 또 말씀하신 지금 레미안 위부 지금 말씀하신 이 주변에 이쪽 주변에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주변에 레미안 이부가 지금 현재 2,650세대로 올 8월에 입주를 좀 해요. 이 아파트 네네. 주변에 또 네네. 알고 계시지만 왕십리 뉴타운이 한 5,000세대가 또 순차적으로 입주를 하잖아요. 네네. 이 지역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그냥 근처가 다 깨끗해지고 좋아지고 수요층들도 많아지고 막 이런 상태예요. 동네가 아, 이제 계속 네. 개발이 되면서. 네. 그리고 이제 29평대라든가 뭐 30평대라든가 34평대라든가 가격들이 좀 정해져 있는데 한 29평대 기준으로 보면 4억대 후반 정도 가격이 네네. 있고 전세도 한 70%면은 그냥 고만고만 살만하다. 역조사를 네네. 했을 때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 시세가 네네. 평당 한 1,600만 원 선인데 네네. 지금 왕십리나 전동동 같은 경우는 대단지가 그 지금 그 1,800에서 2,000만 원 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약간 작은 평균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네. 이 주변이 인근에 옥수, 금호, 행당 그리고 왕십리, 답십리, 전농동 이 지역 자체가 계속 신축 단지들이 몰려 있어요. 네. 그래서 동네는 깨끗해지고 수요자는 많아지고 굉장히 좋은데 네.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내 아파트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잖아요. 네. 이 수요자층이 다른 쪽으로 전부 다 분산되면서 내 아파트의 가격은 더 오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것은 네. 네. 가격 상승을 기대하시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네. 요게 지금 그 이 물건에 대해서는 지금 뭐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매도를 하셔도 네. 다른 곳으로 점핑하셔도 될 것 네. 같아요. 아, 네. 네, 네. 시청자님. 그런, 네. 네. 그런데 선생님. 그 돈을 가지고요, 4억 후반을 가지고 방배 우성을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요, 네네. 가격이 잘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예예. 그런데 저희가 제 예산으로는 지금 그 건너편에 남현동에 남현동. 캐슬 있잖아요, 그린 캐슬. 예예. 네, 거기는 가격이 맞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방배 우성이나 예성 그린 캐슬은 근데 한 동짜리거든요. 예예, 예, 나홀로. 네, 예. 네네. 그래서 어떤 거를 무리를 해서 우성을 해야 되는지. 네, 근데 무성도 네, 사실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차이가 좀 그래서, 많이 나는데 이걸 꼭 네네, 무리해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네, 쪽을 찾아봐야 될지 네, 간단하게 좀 점검을 해드릴게요, 시청자님. 네네, 자, 우선은 방배동이나 사당동이나 특성이 뭐가 있냐면 나홀로 아파트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거주하기에는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가격이 오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방배동이나 사당동에서도 방배동 그 뒤쪽을 넘어가셔가지고 다른 쪽으로 좀 보시면 모르겠는데 네네, 지금 이제 본인이 거주하는 거주 지역 아니면 직장 근처에다가 네네, 이제 아파트를 사시려고 하니까 네네, 이런 일들이 있는데 네네, 중요한 거는 전세를 들어가시고 그리고 네, 투자는 다른 곳에다가 아, 이렇게 그래요? 분리를 좀 해주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들은 네, 오르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거주하기에는 상당히 좋거든요. 서초동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서초동도 네, 거주하긴 네, 좋은데 가격은 네, 더 오르지 않고 그렇다고 네, 남들보다 비싸진 않고 대신에 가격은 오르지 않고 네, 투자랑 좀 분리해주셔야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네. 네. 아무래도 나의 아들의 직장 문제 조금 더 편하게 좀 움직일 네, 수 있게끔 네, 고민을 하시다가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은 해답을 좀 간단하게 드렸고요. 궁금한 네, 게 분명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아래로 네,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2077-6330번으로요. 방송이 끝난 이후도 관계없어요. 구체적인 부분도 더 궁금하시면 여기로 전화주세요. 저희가 계속 답을 네, 해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어떤 궁금증을 가진 시청자분께서 또 기다리고 계실지 빨리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시청자님, 네, 어떤 거 궁금하세요? 여기요, 집을 하나 살려고 하는데요. 아, 네. 네,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경기 용인시. 예, 처인구. 네, 처인구. 김양장동. 김? 김양장동. 김양장동. 네네. 예, 네. 삼한나우빌이라고 있어요. 네. 아파트가. 네네. 그거나, 아니면, 처인구 역북동. 같은 구네요. 처인구, 예, 용인시 처인구. 예. 네네. 역북동 454-22번지 주택을 사야 되나. 아하. 지금 둘 중에 고민을 하고 예, 계신 거군요. 둘 다 그 주택인가요? 아니면 뭐 빌라 같은 건가요? 아니에요. 주택이에요. 주택. 둘 다요? 예. 뒤에 꽤 예, 주택 있고? 예. 앞에 사만 나우빌은 아파트인 건가요? 예. 아파트예요. 아파트. 알겠습니다. 예. 두 매물 중에 어떤 것이 더 괜찮을까? 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걸 사야 되나 궁금해.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잠시만요. 예. 대표님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네네. 네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용인에서 네, 사신 지 오래되셨나 봐요. 네. 여기가 고향이에요. 그러시군요. 예, 그 고향에서 사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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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나가보려고 시내로. 예, 시내로 나오시는데 처인구로. 예, 거기가 처인구예요, 다 그냥. 예, 예. 근데 우린 시골 동네 뭐, 거긴 좀 시내고 그래요. 자, 결론적으로 그냥 예, 얘기를 드리면, 둘 다 네, 매수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입니다. 자, 왜 그런지 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처음에, 이제 네,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를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고, 좌측에는 이제 수원하고 그리고 화성 동탄이 인접한 기흥구가 현재 남측에는 그 이제 평택하고 안성이 접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시청 등 구도심지, 그러니까 처인과 구도심지예요. 이쪽에서는 구도심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김양장동하고 역북동, 그 용인시 구시가지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는 한 450여 세대 정도 되고. 2007년도에 지어진, 이제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거든요, 여기가. 네. 작년에 이제 에버라인이 지금 개통이 되면서 교통 환경은 좀 좋아진 편이에요, 지금. 그리고 네, 지금, 이쪽 지역에 역북 도시 개발로 인해가지고 택지지구도 조성 중에 있고, 거주 환경은 상당히 좋아졌는데, 지금 이제 역북동 같은 경우는 역북 1주택 재개발로 지정이 됐지만, 현재 사업 상태가 좀 불투명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쪽 지역에 단독주택을 사시는 분들이 이제 재건축 뭐 이런 재개발 이런 걸로 인해서 물건을 사시는 건데 네, 물론 단독주택 쉽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기본적으로 재개발이나 이런 데 투자, 단독주택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할 때는 큰 걸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지가 넓은 건 사시면 사실수록 평가액이 더 낮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손해를 분명히 보실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작은 걸 하시는 게 맞고요. 우선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이쪽 지역은 구역이 해제될 경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이 지금 말씀하신 이 주택 가지고 뭔가 다른 걸 해보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해제되면 주택을 지어가지고 임차를 놓다든가 뭔가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한번 다시 일으켜야 되는데 그러기에도 역부족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임차가 나가기 어려운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투자 가치로 봤을 때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 어퍼치나 매치나 위로치나 아래치나 쓸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급할 때는 동서남북으로 내가 알아서 이렇게 개발을 해갖고 누구한테 팔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개발할 사람도 그 물건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고 사야 되는데 이것은 개발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개발조차도 된다 했을 때 내 물건의 가치는 인정받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대해서 사는 거는 조금 반대 의견을 드리고요.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역 자체의 전세비율이 한 60% 되는데 전세부율이 60%라는 건 살기, 거주하기 별로 그렇게 편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편의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그런 곳은 실구입자가 오더라도 매입은 하지 않고 전세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샀을 때 내 물건의 가치는 오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둘 다 매수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 의견을 드리고 거쪽에 다른 쪽에 어떤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면 투자는 용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는 주택이 있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고향이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전세를 사시고 중심부에다가 투자를 해놓으셔야 10년 뒤에 가치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중심부로 그리고 본인이 거주하는 거는 뭐 비용을 줄여서 일부러 용인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투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 고향이시니까 사시는 건 좋은데 매수는 반대하니까 투자는 중심부로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 고민 많이 하셔서 두 개 매물로 압축시켜서 전해주셨는데 아 투자처럼은 조금 부족한 모양이에요, 시청자님. 일단은 투자 뭐 중심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어디야? 라고 물으신다면 잠시 뒤에 또 방송 뒤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게요, 시청자님. 그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문자로도 저희 사연 받고 있습니다. 어떤 궁금증도 올라와 있는지 문자 열어보도록 할게요. 9228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거주 중입니다. 이곳 개발이 무산된다고 하는데 향후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어우, 덜컹 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대표님? 네, 나오고 있죠. 지금 뭐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지금 다툼도 있고 복잡한 게 많이 꼬여 있는데 우선은 이제 해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 그 서울시와 강남구의 개발 방식에 대한 차이 때문에 이견이 지금 이렇게 모아지지 않고 계속 아하. 이견이 접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이제 현재 시장 이제 임기 4년 동안 그 풀지 못할 수도 있다.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투자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서울시하고 강남구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무허가 판자촌이거든요, 구룡마을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감사까지 했어요. 이게 감사까지 해가지고 감사 결과 나왔는데 서울시와 강남구가 감사 결과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라요. 또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한 달 앞으로 이제 구룡마을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해제에 대한 부분이 8월 2일까지, 올 8월 2일까지 협의를 양측이 하지 않게 되면은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다 무산될 지금 공산이 있어요. 아직 여유 시간은 한 달 정도 있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뭔가 뭐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네. 지금 이제 이쪽 지역이 사실은 뭐 개발에 대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개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견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거는 투자하시기에는 조금 이른 거죠. 지금 내용이 복잡하니까. 네, 네. 방송상으로 그 많은 말씀을 드리기엔 좀 시간이 좀 없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둘이서 의견이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어요. 네. 우리 사기점을 찾지 못하고. 네, 문자 잘 주셨어요. 네, 네. 답변을 해드렸고요. 보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02-2077-6330번,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한선 대표의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김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불황 극복 비법과 고식 투자 전략 점검해드립니다. 7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진행되고요.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 797-0305번으로 접수 문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요. 긴 건 기다, 아닌 건 아니다. 확실하게 답변해드렸습니다.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를 살펴보는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한국수자원 공사가 4대강 사업 공사 입찰 담합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수자원 공사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대강 사업 공사를 담합해 과징금이 부과된 17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미콘 업계가 일부 건설사에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며 극으로 치닫던 건설업계와 이 레미콘 업계의 싸움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임채영 기자입니다. 레미콘 가격 인상 문제를 놓고 건설업계와 레미콘 업계가 서로 한 발씩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지난 1일부터 레미콘 공급이 중단된 건설사가 레미콘 업계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면서 레미콘 업계도 레미콘 공급을 재개한 겁니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 건설이 공문을 통해 레미콘 저가 공급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어제 저녁부터 공급을 재개했다고 말했습니다. 금호산업 역시 레미콘 업계의 장기 어음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조만간 레미콘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레미콘 대란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합니다.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 관계자는 시멘트값 인상 철회 없인 레미콘 가격 인상은 논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고 레미콘 업계 고위 관계자도 가격 인상 없인 레미콘 공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습니다. 시멘트 업계 역시 협상을 통해 시멘트 가격 인상을 결정한 만큼 더 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레미콘 대란이 현실화되기 전에 정부가 중재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채영입니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 분양시장에는 7월을 기준으로 10년 만에 최대 물량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이번 달 전국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34곳, 1만 9천여 가구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1천여 가구와 비교하면 75%가 증가한 수준이며 지난 2004년 7월 2만 6천여 가구 이후 10년 만에 최대 물량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이제는 알짜 매물 정보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알짜배기 매물 정보들만 골라서 여러분들께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02-2077-6394번으로 지금부터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소개해드릴 매물 정보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다? 언제든지 여기로 전화 주시면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분 모셨습니다. P&I 부동산 연구소 이내원 소장, 박준현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내원 소장님의 그 매물에 대한 정보부터 간략하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매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이 월세 실투자 금액이 3,500만 원입니다. 사용하는 면적이 한 27제곱미터인데요. 기존 평수 한 8평에서 9평 정도 분리형 원룸입니다. 이 주변에는 이 재건축 개발 호재들이 많으므로 그 이지 수요가 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은 물론이며 그로 인해 이 임대가 및 집값 상승이 크게 기대되는 매물입니다. 저렴한 매매 가격에
재건축 호재까지 있는 네. 매물 정보 잠시 뒤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박준현 팀장님께서도요 추천해 주실 그 매물 정보 팁 좀 네.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매물은요. 풍부한 임대 수요로 인한 높은 임대 수익 플러스 주변 개발 호재에 따른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서초구 반포동 매물과 마포구 성산동 매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서울 곳곳을 돌아다닐 겁니다. 우리 자 하나씩 차근차근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박준현 팀장님의 매물 정보 화면으로 먼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 7호선 논현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요. 아, 올해 9월에 준공될 예정이네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이고요. 매매 금액이 1억 8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이 보증금 3천에 월세 65만 원입니다. 자, 세 가지 매물 정보 가운데서 서초구 반포동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논현역 근처, 그리고 논현역 에서도 도보로 5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요. 추천 포인트 점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추천 포인트 하면은 일단 더블 역세권에 황금 상권을 거론하고 있는 신논현역과 논현역 사이에 위치한 매물로서 임대 수요가 매우 풍부한 지역입니다. 투자 대비 임대가 비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소액 투자로도 고수익의 임대 수요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강남대로 중심으로 역세권 고밀도 복합 개발과 지하도시 개발 등이 추진 중에 있어 개발에 따른 큰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임대 수익형 플러스 개발 호재에 따른 시세 차익형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뭐 교통 여건이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지 네. 여건을 조금 더 점검해 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교통 편이겠죠. 그래서 이제 9호선 신논현역과 7호선 논현역이 5분 거리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 환경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리고 교통이 좋아 임대 수요가 매우 풍부한 지역이고요. 강남역에서 신논현역까지 최고의 상권으로 자리매김한 곳으로 업무 상업시설과 다세대 다가주택이 밀집하여 업무 상업 주거가 잘 조화된 지역입니다. 더해 신분당선 그리고 9호선 등 역세권 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크게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강남뿐 아니라 서울에서 매매가 대비 실질 임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황금 노선인 전철 9호선의 연장 노선이 종합운동장까지 곧 개통 예정으로 현재도 편리한 교통이 매우 편리해질 것이고요. 신분당선 연장노선 착공 등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집가 상승으로 시세 차익도 크게 얻을 수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강남역 유동인구가 하루 1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교보타워 사거리로 상권이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강남역 못지않는 유동인구 유입으로 지역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주변 개발로 인한 집가 상승도 크게 예상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갖춘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역세권이라는 단어를 네, 계속 강조해 주고 계세요. 네. 혹시 이 뭐 네. 교통과 관련한 내용도 좋고요. 주변 네. 지역에 뭐 개발 호재 같은 것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우리나라에서 일단 최고로 지금 관심 받고 있는 게 강남이지 않습니까? 이쪽도 뭐 강남 서초구 바로 옆이기 때문에 강남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2010년 통과된 역세권 개발법에 의거해 신논현역에서 논현역까지 역세권 복합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강남구에서는 고밀도 복합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거, 상업, 업무 균형의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면 본 매물은 다시 한번 큰 폭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고요. 양재역에서 신사역까지 강남 지하도시 개발 호재 또한 본 매물의 가치를 더욱 크게 높이게 되는데요. 캐나다의 몬트리올 언더그라운드 시티를 벤치마킹하여 강남역에서 신논현역까지 먼저 건설할 예정으로 이곳에는 멀티플렉스 등이 들어서 강남대로 도시 건설은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과 지하도시 개발 등에 의해 주변 개발 호재가 풍부하여 지속적인 임대 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임대 소득뿐만 아니라 집가 상승도 크게 집가 상승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고요. 더해 신논현역과 논현역 일대는 노변 상업지역으로 강남역 인근과 비교하면 상업지역으로도 종전환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역 일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업지역 비율이 낮아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강남역 일대에 비해 종전환에 대한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종전환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발전 개발로 이어질 것이고요. 더불어 전철 9호선 개통에 맞춰 차병원 사거리를 특별계획구로 지정해 의료 특화지구로 개발하고 있고 신분당선은 현재 강남역에서 분당 전자역 구간이
운행 중에 있으며 3단계 강남, 논현, 동빙구, 광화문, 상성지구를 잇는 구간이 개통 예정으로 개통 시 지역 상권에도 큰 영향을 미쳐 지역 발전과 집값 상승에 큰 디딤돌이 됨으로써 투자 시 10.5%의 높은 임대 수익과 집값 상승에 큰 수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주변 지역의 이 개발 호재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 주택 저희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네. 건물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9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어느 정도 네. 다 이제 지어진 건가요? 네, 지금 한참 지금 공사 중이고요. 2014년 9월 준공 예정인 다세대 주택입니다. 5층 중 3층이며 전용 면적이 20.21제곱미터, 대지 지분이 12.88제곱미터에 빌트인 풀옵션으로 고급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등 풋바이당을 갖춘 원룸이고요. 특히 도심에서 보기 힘든 주차시설이 아주 잘 돼 있어 세대당 100% 주차가 가능하고 입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CCTV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외부는 고급 대리석, 내부도 친환경 마감재로 주변 주택과 차별화할 건물입니다. 입지 여건 좋고 개발 호재 풍부하고 문제는 네. 가격이 맞아야지 저희가 또 그렇죠. 이제 또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격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격은 선분양 장점으로 주변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매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출 1억 1,500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 보증금 3천만 원에 65만 원, 실투자 3,500만 원으로 대출 이자 공제하시고 연 366만 원에 순수익률 10.5%의 고수익률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강남에서 수익률이 10.5%나 예상된다라고 하면 네. 이건 뭐 굉장한 거죠? 굉장히 큰 수익률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매물 정보 점검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 정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내은 소장께서 가지고 오신 매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어떤 매물일까요? 화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 도보로 5분 거리예요. 2012년도 9월에 준공이 됐었고요. 5층 건물 가운데 2층입니다. 매매 금액 1억 3천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가능합니다. 이내은 소장님께 구체적인 정보 좀 얻어가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추천 포인트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강동구 암사동의 경우에는 월세가가 되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지금 그 제가 소개시켜드린 매물 역시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에 50만 원으로 지금 현재 거주 중에 있습니다. 3,500만 원이라는 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지역 주변에는요, 이 고덕, 둔촌, 시영, 개포 이런 재개발, 재건축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주 수요가 최적의 이 좋은 조건의 이 최적의 입지이며 또한 이 임대 수요가 풍부하여 공식률이 적은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본 매물은 초역세권에 위치한 그 매물로 5분 거리의 암사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7분 거리에 그 한강 시민공원에 그 있으며 넓은 면적과 이 공원이 있어가지고요. 산책하고 운동하시기에는 아주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 체육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바로 옆에는 또 올림픽 대로가 있어가지고 10분 이내에 서울 도심권이 가능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매물 위치가 확실한 것들만 또 가지고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뭐 주변에 공원도 있고 걸어서 뭐 10분 안으로 공원도 도착할 수 있고 네. 역도 있고 네. 다른 건 뭐 있겠어요? 뭐 그런 뭐 마트라든지 그런 것도 다 있는 겁니까? 근처에요? 네, 근처에는 이제 아무래도 재래시장하고 이런 대형 마트들이 옆에 잘 위치해 있습니다. 입지 여건 조금 네. 더 살펴주세요. 네, 이 본 매물은 역시 이 암사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위치한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또한 이 암사역에서 5호선과 8호선을 이용을 하면 20분 이내 강남역까지 이동이 가능하여 우리 암사대교가 개통에 있어서 암사동과 구리와의 접근성이 이게 해결됨으로써 암사동과의 그 동부 지역의 모든 수도권과의 그 접근이 빨라지기 때문에 최고의 교통 인프라를 갖춘 지역입니다. 그 또한 이 지역은 한강 시민공원에서 7분 거리 위치에 있어가지고요. 그 한강변을 쉽게 오고 갈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설 편의 시설이 풍부하여
강남구 그린웨이 가족 캠핑장이 있고요. 암사 유적지가 있고 그다음에 재래시장 이런 대형마트 등이 10분 이내에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주거, 생활, 환경, 교육 이 인근에 갖춰져 있는 곳으로 이 훌륭한 주거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며 강동구의 입지가 이 발전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강동구 암사동 이 지역이 재건축 소식이 좀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재건축 그 주변에 좀 진행 상황이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네. 그 외에 뭐 개발 호재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점검해 주세요. 네. 고덕하고 개포하고 둔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단지 수가 한 3만 2천 세대 정도 달해요. 그래가지고 네. 고덕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관리처분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가 이주 개시를 지금 계획 중이고요. 그리고 개포 주공하고 둔촌 그 주공은 건축 심의를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사업 시 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사업 시 인가를 거친 뒤에 한 10월 달 정도에 그 착공을 계획 중이며 이 천호 사거리를 지나가지고 그 풍락동에 있는 우성 아파트도 지금 한 내년에 7월 달쯤에 이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풍부함으로 이 미래 가치가 보장되는 매물이기에 이런 그로 인한 이 시너지 효과가 낼 수가 있습니다. 천호 뉴타운의 이 세 개 구역 역시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가지고요. 향후 대거 이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임대가 및 이 집가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가 있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고덕 상업 업무단지 복합단지하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 약 종사자가 한 6만에서 7만 명 정도 이 인구 유입이 되면 이 지역은 그 투자 가치도 상당히 매력적인 매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황금라인 9호선과 이 8호선 연장으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 및 그 일자리 창출에 기대되는 지역이기에 관심들이 많은 있는 곳입니다.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고 또 임대 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요한 건 그 건물이 아주 좀 또 나이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물 특징 점검해 주세요. 네, 이 건물에는 지금 2012년에 한 9월 달에 준공이 된 매물이며 네네. 지금 현재 거주 중에 있습니다. 월세로요. 그래서 월세가 보증금 2천만 원에 50만 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 구조는 방 하나에 욕실 하나, 그다음에 주방 겸 거실, 이렇게 불량 원룸으로 이렇게 풀옵션에서 에어컨까지가 잘 갖춰져 있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는 CCTV하고요, 현관 보안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 공간이 넓게 확보가 돼 있어가지고요, 양쪽 개방감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층부터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친환경 마감재로 처리를 했고요. 외관 사면은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한 매물입니다. 2012년도 9월에 준공된 다세대 주택이고요. 5층 가운데 2층입니다. 방 하나에 욕실, 거실, 주방 모두 완벽하게 이제 구비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선생님 가격. 매매 가격 잘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매매 가격은 초 1억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에 보증금 50만 원으로 지금 현재 거주 중에 있고요. 실 투자 금액이 3,500만 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대출 이자, 그러니까 대출 가능액이 7,5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대출 이자를 공제를 하고 230만 원의 순수익이 가능한데요. 지금은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높아서 만기 시점에 맞춰가지고 대출을 실행하실 경우에는 이자를 제외하고 월 330만 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3,500만 원으로 9.3% 수익률이 가능한 이 강동구 암사동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 점검을 해보고 왔습니다. 자, 정보에 대해서 조금 잊으셨나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돈 되는 매물 정보 전해드리고 있어요. 02-2077-6394번
이 번호로 지금 전해주시면요. 지금 저희가 전해드렸던 앞서서 두 가지 매물 정보에 대한 궁금증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또 남아있습니다. 이 매물 정보도 끝까지 보셨다가 궁금한 것도 언제든지 저희 전해주시면 응답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박준현 팀장께서 가지고 오신 매물 포인트 화면으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로 갈 겁니다. 성산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인데요. 6호선 마포구청역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작년에 준공됐어요. 2013년 12월. 12월이니까 올해라고 해도 무관할 것 같네요. 5층 가운데 5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이 1억 3,400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마포로 가겠습니다. 마포구 성산동. 추천 포인트 먼저 점검해볼까요? 네, 추천 포인트 물론 이쪽 주변 풍부한 개발호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가 비율 굉장히 높아 임대가 상승에 따른 매매가가 자연스럽게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회사 보유분으로 매매가가 시세 대비 아주 저렴하여 1,400만 원 소액 투자로도 단기 차익이 가능하고 월세 전환 시 13%의 높은 임대 수익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그리고 본 매물이 입지한 곳은 요즘 최대 관심이 집중되는 곳으로 반경 3km 내 대학만 무려 6개가 위치하여 임대 수익이 매우 큰 지역이고요. 더하여 홍대 상권과 상암 DMC가 인접하여 솔로 직장인이나 학생 또는 외국인들의 임대 수익이 더욱더 풍부한 지역으로 부동산 투자의 삼박자인 수익성, 안정성, 황금성을 갖춘 매물이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고수익이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13%라고 하셨어요. 예. 이 수치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저렴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매매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가도 이게 지금 회사 보유분입니다. 그래서 시세 대비 또 이게 지금 임대가 맞춰져 있는 상태예요. 아. 그래서 지금 살고 계세요. 전세입자가 살고 계신데 지금 13%의 임대 수익이지만 2년 전세가 끝나고 월세로 났을 때는 그 이상의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마포구청역에서 한 도보로 5분 거리라고 이제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 뭐 그 DMC도 이제 막 뭐 네, 형성되고 그렇잖아요. 그 인근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 예, 바로 이제 뭐 지하철로 한 두 정거장이 이제 상암 DMC. 예, 상암 DMC입니다. 그래서 마포 하면 그래도 일단은 상암 DMC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여파가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6호선 마포구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마트, 관공서 등 생활 편의 시설이 가깝게 고루 갖춰져 있어 이용이 아주 편리하고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과 월드컵 공원, 한강공원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여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청 주변에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한참 개발이 진행 중으로 이곳에 각종 복합시설이 들어오면 생활 편의 증대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해질 것이고요. 더불어 연세대를 비롯해 이화여대, 홍익대, 서강대, 명지대, 경기대 등 국내 우수 대학들이 인접해 젊은 층 대상으로 하는 상권이 잘 발달돼 있어 홍대 상권, 이대 상권, 신촌 상권 등 서울 최대 규모 상권을 형성하면서 대학 문화와 젊은 층의 독특한 예절을 통하여 외국인들이 아주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암 DMC 개발과 홍대 상권의 확장으로 솔로 직장인 그리고 외국인들의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이에 더불어 임대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로 풍부한 임대 수요와 교통 및 생활환경이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이 마포구 성산동이라는 그 위치가 서울 전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조금 외지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변에 없는 거 없습니다. 대형마트 있죠, 영화관 있죠, 그리고 농수산물 큰 시장 있죠. 뭐 없는 거 다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또 나가면 볼거리. 먹을 거리 네, 풍부한 지역이고요. 네. 그 무엇보다도 마포하면 이 상암 DMC 개발 호재가 아주 뭐 전체를 좀 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렇죠. 일단 마포구의 개발로는 이제 뭐 국내 최초의 미디어 시티가 이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잖아요. 그래서 상암 디지털 시티에는 첨단 IT, 금융, 미디어 산업 등 800개 업체로 SBS 프리즘 타워, KBS 미디어, CJ, CNS, 펜텍 등 방송, 디지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기업체가 입주 예정으로 2015년 사업이 완공되어 입주 완료 시에는 약 8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상암동과 동부가 금융업으로 도약하는 여의도의 사이에 본 매물이 자리 잡고 있어 본 지역은 풍부한 배후 소유로 인해 임대가 상승이 기대되고 그에 따른 매매가가 자연스럽게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합정 특별계획구역과 합정균형촉진지구 개발, 망원역 주변에 망원균형촉진지구 개발 등으로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도 더욱 높은 매수 수요와 임대 수요를 증가케하여 집가 상승과 임대 수익의 동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청의 주변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 한참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상업 업무 시설, 오피스 등이 현재 개발 진행 중이며 마포구청에서는 이 지역을 상암동의 중심 상권과 연계해 지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고 공항철도 그리고 경의선과 연결된 홍대 입구역은 외국인들의 필수 여행 코스로 500실 규모의 비즈니스 호텔과 민자 역사 개발 사업이 민간 합동으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강북 최고의 상권에 따른 지역 발전과 집가 상승으로 본 매물의 가치는 더욱더 돋보일 것으로 예상하여 투자 시 고수익 임대 수익과 집가 상승에 큰 호재를 바라볼 수 있는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2013년도 12월에 이제 준공이 됐어요. 네, 다세주택. 올해가 2014년 7월이니까 거의 한 반년 조금 넘었다. 네. 거의 새거다라고 봐도 무관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건축주께서 12월에 준공을 했지만 네네. 지금 새 집으로 있다가 올 2월에 세입자, 전세입자를 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매물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그쪽 매물을 이렇게 구입하신 분들은 지금 내놓지를 않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뭐 집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건축주께서 직접 보유한 매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싸게 가져온 매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3년 12월 준공한 다세대 건물입니다. 5층 중 5층이며 전용이 39.66제곱미터, 대지분이 13.18제곱미터고요. 방 하나에 욕실 하나, 주방 겸 거실이 있는 분리형 원룸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제가 이제 전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12평 정도 되는데 분리형 원룸이 12평이라면 다른 지역의 다세대 투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고급 인테리어 및 고급 자재로 처리하였고요. 외관은 최고급 대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현관 보안문과 CCTV 그리고 프로 옵션으로 드럼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에어컨 등을 잘 갖춘 매물로 하겠습니다. 마포구 성산동 다세대 주택 점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가격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수익성, 집가 네. 상승 계속 네. 강조해주고 계시단 네. 말이죠. 네, 가격적인 그 포인트도 점검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격이 뭐 분리형 원룸이 그쪽 시세가 거의 뭐 한 1억 5천 5백에서 좀 이제 전용이 큰 거는 1억 8천만 원까지도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건축주가 직접 가지고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회사 보유물으로 매매가 1억 3,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1억 2천만 원에 올 2월에 전세입자가 지금 계약을 하셔서 거주 중이시고요. 실투자는 1,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끝나고 월세 수익까지 같이 동반상승을 기대하시는 투자자께서는 대출 약 8천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 보증금 3천만 원에 50만 원, 실투자금액 2,400만 원으로 대출 이자 공제하시고 연 312만 원의 순수익률 13%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매물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 외부 정보 전해드렸어요. 마포구 성산동 다세대주택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네, 방금 이 돈 되는 매물 정보를 통해서 전해드린 정보는요, 2077-6394번으로 전해주시면 자세한 내용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P&I 부동산연구소 박준현 팀장, 이내훈 소장과 함께 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